민주당이 호남에서 유일하게 여성 전략특구로 지정한 곳에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여사를 보좌했던 인물을 전략 공천하면서 사천 논란이 일고 있다고 어제 전해드렸었죠.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가짜 뉴스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고 민주당은 당사자 요청대로 경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최재원 기자가 우여곡절 설명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공보국이 보낸 입장문입니다.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에 전략 공천된 권양엽 전 청와대 비서관의 사천 논란을 두고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 조치를 언급합니다. 뒤이어 이재명 대표도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아내와는 사적 인연이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의 당직자 출신으로서 대통령 후보 배우자실 여러 명의 부실장 중에 한 명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이 논란과 무관한 대통령까지 거론했습니다. 가짜 뉴스에 의존해서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여당 그리고 정부 그리고 대통령까지도 모두 법적 조치를 해서 언젠가는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하겠습니다. 권 전 비서관 역시 허위 사실이라고 부인하면서도 당의 전략 공천 철회를 요구했고 당은 오후 긴급 최고위를 열어 경선을 의결했습니다. 최고위는 받아들여 이 선거구를 전략 경선 선거구로 지정하고 2인 경선을 실시할 것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기존 공천엔 문제가 없었다며 사천 논란을 지적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일부 언론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김혜경 여사의 비서라고 비아냥거리고 비하하고 폄훼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국힘당 지도부가 헛발질을 했습니다. 선거 범죄입니다. 한 위원장은 배우자 부속실에서 실장과 부실장을 다 단수 공천하는 게 사천이 아니고 뭐냐고 반문했습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